스캔들이 났던 분이 양익준. 류현경 씨. 류현경 씨. 반박 기사를 아주 대차게 냈는데 본인은 아무 대응 안 하셨어요. 절대 아니다. 류현경 씨가 대응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 대응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 반박 기사가 아주 매몰차게 절대 아니다. 예. 아유, 어제 덕분에 기사 나와서 그때 조금 잠시 유명해졌습니다. 아. 뭐라고 났어요? 둘이 사귄다고 났어요? 네. 같이 단편을 찍었었거든요. 네. 그때 같이 이렇게 스태프들하고 일본에 가서 배우하고 감독하고 기본적으로 작품 들어가기 전에 네.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밥도 먹고. 뭐 그런 것들이 아마 그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가. 그럼 또 배우 감독들이 가끔 썸씽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마음이 많이 가긴 해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를 쓰지 뭔가 그치, 그건 마찬가지인데 네, 제가 마음이 가는 배우를 쓰기 때문에 유현경 씨 같은 그런 타입을 좋아하세요? 네, 뭐 등등 두루두루 좋아합니다. 자, 그럼 양익준님 인터뷰에서 네. 상을 많이 받아서 감사하긴 하지만 기분이 날아갈 정도는 아니다라고 여자친구가 생기면 더 기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상은 이게 사실은 과정 자체가 이미 상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과정이 너무 즐겁기 때문에 촬영하던 아마 그 당시에 여자친구가 없었으니까 그런 멘트를 했는데 제가 이상하게 언론 앞에서 약간 대차게 얘기하는 게 많아요. 평상시에는 되게 소극적인데 기자님들 앞에서 왠지 이렇게 막 이렇게 나가는 약간 그런 타입들이 있잖아요. 거의 힙합 소년 같은 느낌. 그게 진짜 힙합이죠. 그 똥파리 때문에 그 후로 이제 여러 이제 뭐 작품들을 좀 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하시고 그리고 주로 연기를. 연기할 때는 그 작품 안에서 제 캐릭터만 고민하니까 한 가지만 고민하다 보니까 되게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게 없는데 연출을 중간에 한 40분짜리를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한 번에 막 60~70명, 50~60명하고 막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니까 이 회로가 못 따라주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근데 예전에 미국에서 리서칭과 뭘 했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의 2위에 감독이 있었어요. 그리고 1위가 대통령. 대통령이 1위고 감독이 1위라고. 어떤 1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그거 좀 굉장히 독특해서 선택을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직업. 정신없어요. 뭐 이물로 할까요? 뭐 다른 물로 할까요? 컵으로 할까요? 유리컵으로 할까요? 플라스틱으로 할까요? 감으로 선택. 야, 그럼 그 니들이 좀 알아서 해라. 이렇게는 안 되는구나. 그럼 안 되지. 감독. 그러니까 미술 감독, 다 조명 감독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감독이 사실 그 맛에 하는데? 근데 책임도 다르네. 그 맛에 하잖아요, 사실. 네. 아니, 사실 재밌거든. 에너지가 좋을 땐 재밌어요. 결정장에 있는 분들은 감독님 하면 안 되겠다.